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내나이 이제 고작 18, 19, 20세. 젊다고 해야 할까 어리다고 해야 할까. 채 피어보지도 못한 젊음 하나뿐인 목숨. 조국의 전쟁이 터졌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겨우 5년인데 조국의 정부가 수립된 지 겨우 2년인데 조국에서 전쟁이 터졌다. 탱크 등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북한이 남한을 침입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누가 강제로 징집하지도 않았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국방의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 핏줄은 한국인, 조국의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 한글은 배운 적도 없었고 한국어는 서툴렀다. 그러나 가슴에서 요동치는 한민족의 피. 빗발치는 여론에 제1민단에서 지원서를 배워하자 무려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18세 고등학생 조승배, 김교인, 45세를 넘긴 중년의 김승용까지. 위기에 찬 조국을 구하자 그들은 순수했으므로 용감했다. 태극기를 보라, 이 태극기. 아래 이 태극기를 보고 콧등이 저릿하지 않으면 아마 그대는 한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이름, 무엇으로 쓴 것 같은가? 시간이 지나 검게 보이지만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 쓴 혈서다. 보이는가 필성, 유엔, 그리고 이름들. 아래의 태극기를 보라. 그래도 당신의 두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모진 사람이다. 손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그런 수제 태극기라도 구한 사람은 그래도 행복했다. 일본 땅에 태극기가 어디 있나? 급한 대로 일장기에 선을 그어 가슴에 있던 태극기를 태극 문양을 그렸다. 그리고 이름을 썼다. 또 썼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상륙지로 포항이 선택되었다. 물론 극비였다. 그들 중 일부는 포항 상륙작전에, 일부는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알 속을 달렸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 만세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 타이칸 민코쿠 반자이, 대한민국 만세의 일본 발음이었다. 이 가슴 아리는 아픔을 그대는 아는가.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사나했다. 아,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얼마나 눈이 흐려지든지. 군번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보상도 없이. 조국이가 무엇일까? 애국심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에 유학 중이던 유대인 학생들이 자진 귀국하고 참전했다는 이야기는 부른 말투로 인용하면서 이 제1학도 의용군을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역사적 자부심을 아는 사람도 참 많지 않다. 왜 명명되지도 않는 유대인의 애국심은 떠버리면서 그보다 수백 배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의 그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16묘역, 제1학도 의용군 전사자 묘역은 왜 이리 쓸쓸한가? 그나마 가족이 일본에 있어 찾는 일이 없는가? 휴전이 되고 살아남은 분들은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일본은 일본의 출국 심사도 거치지 않고 너희 나라로 찾아갔으니 그냥 거기서 살아나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살아남은 분들은 졸지에 국제미아가 되고 이산가족이 되었다. 6.25는 끝났는가? 천만에. 2009년 5월 27일 휴전협정은 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2010년 우리 땅 연평도에 포탄을 날렸다. 우리 함정을 폭침시키고 핵실험을 하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담보로 미국과 흥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어째서 끝난 전쟁이냐.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는 적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조국에 다시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이웃을 향하여 죽창을 들이댈 자들이 너무 많다. 기억하라,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우리는 안전하지. 그래야 저 젊디 젊은 우리 피줄들이 또다시 희생당하지 않았다.